대한민국의 이소룡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정말 멋있는 한국의 무술 고수이십니다. 황희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하긴 했지만 또 혹시라도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련태권협회에서 공연팀장을 맡고 있고 또 예법태권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황인무라고 합니다. 자, 또 이미 조회수를 여러 번 꽤 많이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생소하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법태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법태권이랑 일반태권이랑 뭐가 다른가요? 네. 일반 태권은 보통 태권이라 하면 경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 태권의 경기는 주로 발로 차거나 걸어서 넘기는 경기고요. 또 손으로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기예요. 근데 이 태권 경기에서 쓰지 못하는 모든 기술들을 통틀어서 예법이라고 하는데 주로 손을 많이 쓰고 또 발길질도 이렇게 그 태권의 발길질이 곡선의 발길질을 주류로 쓴다면 예법 태권 같은 경우는 곧게 뻗어 차고 밟아 차고 해서 좀 더 무술적 기법들이 많은 것들을 예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죠. 네. 우리 도끼질. 아, 네. 네. 그 기술이 이제 예법 태권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네 태권의 네. 그 예법 대표적인 기술이죠. 네. 이제 저희 채널에서 아마 선생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중국 무술 고수들이 격투기에 도전했다가 굉장히 많이 당하는 좀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차도루가 혹시 무술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무술 고수분들이 우리가 격투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고 해서 마련된 경기들을 이제 소개하는 건데 이제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건 교류가 없어요. 예, 그 중국 고수분들이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대회 나가서 그렇게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방향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무술계에서는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술은 전통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좀 꺼려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두 가지 시선이 있죠. 네네. 일단 뭐 중국 고수들의 영상들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일면 그게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에서도 예전에 사실 좀 그렇게 어떤 그 무술의 좀 원로 사범님들을 신격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한국 무술계에도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 네. 이게 이제 그 요즘 워낙 또 그 인터넷에 모든 그 무술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신격화 시키거나 한다고 해서 그 무술이 증명되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네. 이제 좀 개선되어 나가야 되고 이제 모든 그 전통 무술이 가진 한계들을 사람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통 무술을 바라볼 때 그런 중국 무술이나 그 한국에서도 이제 전통 무술이라고 하는 것들 이 전통 무술은 사실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전통 무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무술들이 가진 한계는 뭐냐면 이미 그 시대의 체계가 정립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시대의 체계가 정립이 됐기 때문에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덜 실전적으로 보일 수 있죠. 이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런 스파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여건이 안 됐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러브도 없고 네, 마우스피스도 없고 그쵸. 네, 보호장구도 없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고 만약 그렇게 그런 시대에서 그렇게 하다가 다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통무술, 예를 들어서 뭐 영춘권도 그렇고 중국 무술의 대부분의 무술도 대부분의 중국 무술도 그렇고 심지어는 일본의 가라테도 그렇고 한국의 태권도 그렇고 주로 발로 차는 것들은 많고 손으로 대련을 하더라도 앞에서 끊어주거나 몸통을 때리는 기술들이 많죠. 태권도 예법이라는 기술이 있지만 얼굴을 때리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얼굴을 다치게 되면 이 치아가 부러진다든지 이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뭐 영춘이나 택견에서도 예전에 실질적으로 스파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얼굴을 때리지 않으니까 앞에서만 멈춰줘도 어, 이게 맞으면 죽겠구나. 이런 환상에 젖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신비화되고 아. 예, 또 이제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아, 우리 선생님은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근데 또 선생님도 이게 교류 없이 본인의 그 어떤 그 바운다리 안에만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오래 쌓이다가 이제 MMA라는 신흥 무술이 나타났고 실전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그 어떤 잡음이 생기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아. 싸우게 되니까 그런 처참한 결과가 나온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예법 택견을 좀 발전 방향을 잡을 때 좀 더 실질적으로 그 싸우는 방식을 체득해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이미 좋은 현대적 격투 기법들을 받아들이고 택견의 그 현대적 격투 기법들을 그 이미 택견에서 가지고 있던 싸우는 방식에 얹어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법 택견이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일부 저를 지지해 주시거나 혹은 전통 무술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네, 전부 다 전통은 이미 이제 고루한 거니까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은 베이스거든요. 발전을 할 수 있는 베이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택견으로 얘기하면 그런 전통 방식의 택견이 잘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게 잘 지켜져야.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지금 예법 택견을 발전시킨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옳은 방식인가 아닌가는 후대에서 증명이 될 거예요. 예. 그래 황인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법 택견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잘 발전을 했구나. 예. 라고 하면 너무나 다행한 일이지만 황인무라는 사람이 이런 시도를 했더니 택견의 그런 모습이 완전히 없어졌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발전한 것만 너무 이렇게 커지고 전통이 사라지면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통이 살아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또 발전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좀 더 옳은 방향으로 그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저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롭게 발전하려는 시도와 또 전통의 것이 서로 잘 맞물려서 이렇게 그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됐을 때 더 풍성하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되게 깊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황인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택견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깊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무술이라는 게 전투 능력, 쉽게 그것도 현대화된 룰에서의 전투 능력 으르면 평가되는 게 좀 가슴이 아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슴이 아프다기보다는요. 네네. 그 현대 관점에서 사실 무술이 가진 기능이 뭔가를 한번 좀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이제 이 무술이라는 게 꼭 지금 옛날에는 뭐 전쟁에 사용을 했든 전투를 위해서 익혔든 그거는 옛날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현대에 무술을 배워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위해서 아마추어 경기 혹은 프로 선수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프로 선수를 꿈꾸는 사람들만의 무술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프로 파이터가 되어야 하냐. 예.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 네, 정말 내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어떤 무술을 수련을 하게 됐고 네, 그 무술을 수련을 하게 돼서 내 몸이 건강해졌어. 그러면 그거 자체로 무술이 가진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술이 가진 기능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택견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국에서는 택견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희화화되어 있고 실전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무술로 아직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이크 네네 네,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하지만 이 택견을
제가 이제 해외 세미나를 자주 나가는데 어. 제가 해외에 나가서 태권 세미나를 하고 태권 공연을 하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감동해요. 오. 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정말로 어떤 그 실전적인 개념에서 입각해서 무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코리안 컬처구나 문화적인 관점으로 태권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네. 어, 한국의 움직임이 이렇구나. 네. 이 태권 안에는 한국의 소리가 있잖아요. 풍물도 있고 또 태권판 안에는 뭐 이렇게 소리도 있고 예. 네네 그런 다양한 문화적이 결집되어 있는 게 어떤 태권판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본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태권을 배우러 많이 와요. 아. 네. 이 인터뷰를 하기 예, 이,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도 예, 예. 프랑스에서 그런 이제 유튜브에서 태권을 보고 한국에 왔는데 와. 예. 너무 태권이 배우고 싶어서 물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러면 와. 무술이 가진 기능은 단순히 싸움 능력에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어떤 그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 네, 좀 이렇게 무술의 관점을 좀 더 이렇게 열어놓고 다양하게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또 다른 하나를 놓칠 수 있고, 예, 특히 좀 지금같이 물론 격투가 인기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통성이나 우리 문화를 절대로 잊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 밸런스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또 이제 계속 수련을 하시고 이 무술을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그건 어떻게 조율지를 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그 태권 공연에서는 예법 태권보다는 사실 그 전통 태권을 사람들한테 잘 알리는데 방점을 둬요. 오. 네네. 그래서 태권 공연을 구성을 할 때는 예법 태권은 하나의 서브죠. 서브 요소예요. 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전통 태권의 멋스러움을 잘 알리기 위해서 공연에서 노력을 하고 또 예법 태권에서는 일단 여기 전수관이 열렸으니까 회원들한테 왔을 때 예법 태권으로 잘 그 기술을 배워서 호신술로 잘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또 그 예법 태권의 좋은 장점을 또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뭐 유튜브도 제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황인무 선생님의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태권의 아름다움, 태권의 장점 그리고 또 전통성과 실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도르 채널에 항상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태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태권의 인지도가 낮은 게 사실이고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도르 채널에서 사실 태권 경기도 소개되고 또 저도 소개가 되고 또 태권에 관련된 예, 분들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차도르 채널을 통해서 태권을 다시 봤다, 태권을 알게 됐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차도르 채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차도르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태권에 관심을 갖게 된 만큼 예, 더 태권의 다양한 모습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터뷰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죠. 바쁘신 와중에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한국의 아름다운 우리의 것 우리 고유의 무술 태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